안녕하세요. LFP 시편 제조 매뉴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기계자동차학부 14번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 이제 캐소드, 애노드, 전해액과 분리막으로 세분화를 할수 있습니다. 전해액은 캐소드와 애노드 안에 리튬이온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이 있고, 리튬이온이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충방전시킵니다. 또한 분리막은 이 캐소드와 애노드가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닿지 않게 분리시켜주고, 그리고 이 분리막에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액이 캐소드와 애노드의 이온들을 구멍을 통해서 이동시켜줍니다. 이온이 이동할 때, 애노드에서 캐소드로 이동할 때 전기가 발생, 즉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캐소드에서 애노드로 리튬이온이 이동할 때 전기를 축적, 즉 전기를 충전시킵니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큰 틀을 설명드렸고, 현재 각 연구실에서 캐소드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능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레이저 커팅, 스트럭처링 등을 통하여 캐소드를 가공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극재를 원하는 압축률, 두께, 비율 등의 조건으로 만들어 실험을 하기 위해 캐소드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극재는 양극 활물질과 도전재, 그리고 바인더를 이제 혼합한 후에 이 혼합한 합재를 집 전체인 알루미늄 포일 위에 코팅, 그 다음에 건조, 압착하여 이제 제조를 합니다. 양극 황물질은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고, 그리고 도전재는 리튬 산화물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합니다. 이제 바인더는 합재를 잘 섞이게, 그리고 그 합재가 알루미늄 박에 잘 코팅이 되도록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인더에 속하는 NMP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NMP의 양을 잘 조절하고 그 적정량을 찾아야 이제 시편이 성공적으로 갈라지지 않고 잘 제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왜 NMP를 사용하냐면, PVDF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바인더는 PVDF인데, 이 PVDF는 이제 다른 유기용매에 거의 용해되지 않고 DMAC나 NMP에 잘 용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MP를 PVDF와 세트로 보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바인더 PVDF와 NMP의 용매의 장점은 전극 활물질 입자 및 도전재에 대한 결착력과 분산성이 우수. 이 말은 이제 적절한 점도 잘 뭉치면서 잘 흩어진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 전해액에 대한 내산화성과 전기 화학적 산화, 환원 안전성이 우수하며 내열성 또한 우수합니다. 이제 NMP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NMP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바인더, 도전재, 양극 활물질은 여기 뚜껑부에 보시면은 이름이 표기되어 있으니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저링 스프를 이용하여서 활물질을 적정 양만큼 이 연고 용기에 담아서 덜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사기를 통해서 NMP 용액을 또한 연고 용기에 적정량만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고 용기는 바인더와 도전재, 양극 화물질을 담는 용기로서 용기 안에 비율만큼 재료들을 넣고 믹싱 기계에 용기를 넣어서 믹싱에 이용합니다. 이 오인트먼트 컨테이너를 이용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 연고 용기에서 NMP와 다른 합재들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손으로 열수 없을 만큼 아주 꽉 잠가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꽉 잠근 후 누수방지 테이프를 둘러줘서 이제 혹여나 나올 수 있는 이 NMP와 합재들을 이제 연고 용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믹싱 기계가 손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시편에 대한 혼합 배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꼭꽉 잠그고 누수방지 테이프를 둘러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줍시다. 이제 기계를 사용할 때 믹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유성 점토를 이렇게 연구용기에 넣은 후,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을 하면은 안에서 이제 수직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과물로서 내부에 기포 없이 균일한 혼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는 이러한 결과물 이 전후 사진으로서 이제 얼마나 잘 믹싱이 진행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작업으로 또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장점과 단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점으로는 믹싱을 진행하면서 점도 배합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계속 손으로 믹싱을 하면서 이제 기계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점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바로 확인된 점도를 통해서 NMP를 추가로 넣을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물질의 알갱이가 클 경우 수작업으로 더 쉽게 믹싱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수작업이 무조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알갱이가 클 경우 제 손으로 부서뜨리는 게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손으로 부서뜨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어느 정도 믹싱을 한 후에 2차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서 믹싱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는 합니다. 단점으로는 계속 믹싱 과정을 손으로만 진행해야 될 때 계속 믹싱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손이 부족하여서 다른 부가적인 그 일을 해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하기에는 좀 힘든 감이 있고, 그리고 제스 환경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NMP가 날아가면서 다른 합재 이제 NMP가 날아간 합재들이 이 가쪽에 까맣게 눌러붙어서 이제 더 이상 그 합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믹싱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NMP가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고, 대량 생산이 불가하다는 것도 NMP가 날아가는 것과 이제 제스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베이스가 높은 그램수를 주로 만듭니다.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 시간도 늘어나야 하는데, 제스 환경을 고려할 때 이제 제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NMP가 빠져나가는 양도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믹싱을 하기에는 좀 그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성된 결과물들을 보시면 1번과 2번, 3번이 있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같은 시편이고요. 그리고 1번은 아까 보셨던 알갱이가 굵은 시편입니다. 이 1번은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이게 제일 잘 나온 시편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갈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번과 3번이 더 잘 나왔는데 이제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은 안에 그 이 시편을 제조할 때 사용한 이제 재료의 그 재질로도 이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면은 2번이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압축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은 압축을 하였고, 그리고 압축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갈라짐을 더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결과물로서 완성해야 될 게 3번과 같은 시편인데, 3번과 같은 시편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이제 여기 기입하였습니다. 말로 설명드리자면 3번을 제조할 때 사용한 시편 정보는 LFP 5g 베이스에 그 양극 활물질 8, 그리고 도전제 1, 그리고 바인더 1의 비율로서 0.5g의 PVDF와 2.5mm의 NMP를 먼저 5분간 믹싱을 선 진행합니다. 기계 믹싱을 선 진행하고 그 후에 4g의 LFP와 0.5g의 슈퍼P 그리고 7mm의 NMP를 추가로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잘 밀봉하여서 30분간 믹싱 후 그리고 추가로
15분간 바로 더 믹싱을 해줍니다. 기계는 30분씩밖에 단위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꼭 30분 믹싱 후 기계를 식혀준 후에 다른 기계로 이용해서 15분을 더 믹싱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편은 마치겠고, 나머지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